당기면서 이렇게 뭐든 또는 이 뒤로 제끼거나 이거를 더 수축한다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거나 찍어 누르거나 비틀어버리는. 자, 오늘도 운동하러 왔습니다. 컨디션 좋아요. 네. 내일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이틀을 쉴 거기 때문에 그냥 전신 다 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등의 근비대, 뭐 힘을 키우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등 근육을 이제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런 단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의 스트랩이든 착용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립형 제품을 착용을 했어요. 제로투 히어로에서 나온 겁니다. 전완근을 너무 지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스트랩은 무조건 등 운동할 때는 끼시는 게 유리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기는 힘 자체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스트랩 없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초보며 중급자며 뭐 숙련자며 할 거 없이 스트랩은 당기기 운동할 때 거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딱 한 세트, 탑 싱글 세트만 수행을 할 겁니다. 워밍업은 당연히 제외되고, 그 이유는 데드리프트를 너무 많은 세트를 진행했을 때 신경 피로라든가 제가 원치 않는 근육의 피로감도 너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그러면서도 제가 원하는 훈련 사슬에 충분한 타격이 또 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타격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해당 부위의 자극과 근비대성 훈련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로 타격해놓고 등 운동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로우를 해볼게요. 바벨로우도 전신 운동에 가깝게 상하체를 적절히 쓰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의 고갈이 목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바벨로우만큼 적합한 게 없죠. 바벨로우는 3세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2분 내외로 짧게. 더 끝까지 당겨줘야 되는데 쇄골을 쓰는 게 조금 무게가 부담이 되네요. 쇄골을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전 세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끝까지 더 늘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쇄골을 더 많이 앞으로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견갑이 더 쭉 하고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마지막 세트를 진행을 할게요. 자, 오케이. 방금 확인해보니까 좀 적당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개수가 좀 떨어졌죠. 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다보면 무게도 좀 낮아지고 반복 횟수도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자세에서 반복 횟수와 무게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아, 내가 어떤 중량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객관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는 고민이 좀 됩니다. 풀업이랑 싱글암 케이블 풀다운 뭘 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저는 풀업부터 차라리, 풀업 지금 수행하기 좀 어려운 상태긴 하지만 적은 개수라도 한번 수행을 해보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뭐 넘어가면 되죠. 방금 또 확인해보니까 오른쪽 견갑이 제가 불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어깨랑 그게 이제 문제가 보이네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쉽지 않네요. 다시 마지막 세트입니다. 연습도 연습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 케이블 싱글암 풀다운입니다. 이번 시즌 비시즌 동안 등이 조금이라도 발전을 했다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김도겸 코치한테 추천을 받아서 효과를 많이 봤고요. 많은 분들이 점점 이제 하는 추세입니다. 광배근을 타겟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봅니다. 아, 방금 전 세트는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측골 옆으로 많이 찍어 누르는 동작이 들어갔고요. 아, 몸에 정렬이 좀 깨졌죠. 제가 요방형근과 장요근 오른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왼쪽은 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당기면서 이렇게 뭐든 또는 이 뒤로 제끼거나 이거를 더 수축한다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거나 찍어 누르거나 비틀어 버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광배근 텐션이 오히려 떨어지고 활성도 떨어지고 운동도 덜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앞뒤로 제끼지 마시고 중립에 가깝게 컨트롤 해주시고 팔만 120도가량 들어줬다가 그대로 팔꿈치를 몸통 옆에다가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가져오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사실 1층 측근에 힘이 너무 들어갔는데 이거를 또 늘린다고 이렇게 돌리는 순간 광배근의 텐션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배근만, 비교적 광배근의 텐션이 더 높아야 되는 운동이니까 아까 말한 그런 동작을 제한을 해주세요.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어려워요. 이쪽 힘 주시고 빨리 당겼으면 비틀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안 돼. 이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알려드리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대는 게 더 잘 된다. 해보니까 중립이 더 잘 지켜졌어. 아, 좋다 이거 진짜. 아, 최고다 이거. 아, 이게 최고입니다. 로우로, 해머 스트렝스 로우로. 자, 일단은 오전 훈련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뒤 오후에 이제 훈련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